안녕하세요. 죽고 따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 들풀 한알은 김진은, 김진환 자매입니다. 그냥 오빠가 농사 지으면 옆에서 밭에서 나는 거 풀들이나 뜯어가지고 효소나 담거나 막 밭 주변에 나는 꽃들 뜯어서 이렇게 차 만들거나 이렇게 하다가 시작된 거였는데 그런 일을 한다고 마르세에 처음 나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럼 채집 농부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농부기는 하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자연을 대하는 게 농부라고 할 수 있구나 해서 농부가 되어진 것 같네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집안에서 집 바깥에서 또 이렇게 풀들 가지고 동물들도 데리고 이렇게 놀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언니 따라서 언니 하는 거 옆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같이 동참했던 것 같아요. 오빠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짓다 보니까 굉장히 풀들이 많이 자랐었어요. 아시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막 보시더니 아니 집이 완전히 슈퍼마켓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아 이것도 먹는 풀이고 저것도 먹는 풀이고 이거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냥 장보러 가지 말고 이걸로 먹으면 되겠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몇 가지. 그러면서부터 아 이것들 다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 고지곳대로 아 그러면 장보러 가지 말고 이거 뜯어 먹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풀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밭에서 나는 풀들은 지금 초여름이라서 지금 앞에도 보이는 이런 명아주라는 나물도 이렇게 쉽게 자라고요. 풍년초. 그다음에 풍년초는 이제 거의 꽃이 꽃대가 올라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고. 질경. 그리고 질경이가 한참 무성해지는 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털 별꽃 아재비라든가 뭐 지금 털 비름나물 이런 것들이 밭에서 들풀들이 작물보다 더 잘 자라는 풀들이에요. 보통 나물들은 저희는 이제 데쳐서 말려서 이렇게 묵나물을 많이 만들어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바로 데친 나물로 무쳐서 나물로 해가지고 나물을 반찬이. 활용한 반찬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달걀 부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반찬이나 뭐 국이나 뭐 음식에 그렇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장아찌 같은 거 아니면 장아찌를 담을 수도 있고 뭐 전을 부칠 수도 있고요. 네. 종류에 따라서 좀 활용할 수 있어요. 다르게 쓰는 편이에요. 네. 지금은 한참 털비름 나물을 좀 많이 채취하려고 해요. 나물밥을 하면은 되게 맛있거든요. 향이나 이게. 그래서 지금 한참 또 연할 때기도 하고 제일 많이 자랄 때기도 하고 여기서 지나면 억세지기 때문에 지금 한참 채취하는 시기고 이따가 그래서 좀 채취해 보려고 하고도 있어요. 네. 일단 뭐 콩 종류도 다양하게 기르고요. 울타리 콩이나 뭐 작두 콩이나 그다음에 강낭 콩이나 뭐 완두 콩이나 땅콩. 땅콩도 심고 이런 다양한 게좀 있고요. 그리고 호박 종류도 뭐 단호박, 애호박, 늙은 호박, 호박 뭐 종류별로 또 메뚜루박. 심고 그리고 뭐 상추 종류도 한 세네 가지 될 거예요. 뭐 담배 상추, 선호하자야 아삭이 10가지가 상추 뭐될것 이러면서 같은데 네, 처음 따지면은 적상추. 쌈채소만 해도 10가지는 넘을 것 같아. 쌈채소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 밭이 다 여기가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다 보니까 다 거의 손으로 그냥 약간 손 농기구 가지고 이렇게 다 밭을 만들어서 일궈서 그다음에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땀을 빼서 밥그랑을 만들었는데 이 작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참잘 자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언니 말대로 그렇게 키운 농산물을 가지고 또 요리를 해서 먹으면 아 이런 맛도 나네라는 이렇게 좀 색다른 맛을 찾았을 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맛있고 보람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먹고 사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사 와서 이렇게 요리를 한다면은 저는 그냥 나와서 뜯어서 한다는 정도로 예, 그냥 지극히 그냥 삶의 평범한 삶이라고 예,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일단 이렇게 풀 이렇게 뜯어서 밖에 나가서 마트는 저희 집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오히려 마트에 나가서 뭐 사서 바로 집에 와가지고 요리한다기보다는 집 밖에 그냥 나와서 바로 뜯어가지고 다듬어서 요리하는 게좀더더 저에게는 약간 더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삶의 전체 중에 하나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한다고 유행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부터 먹게 돼요. 우리 아보카도가 지금 이렇게 좋다라 얘기하면 오 그래요? 하면서 우리도 한번 먹어보고, 예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하는데 워낙에 좀 집에서 나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일단은 먹을 수 있는 우리 집에 거 얘들은 시기를 놓치면 그때 안 해주면 먹을 수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거의 일단 풀들이랑 얘네들을 작물들을 먼저 거두는 게 우선순위가 좀 되어진 것 같아요. 저는 각 나라랑 풍토랑 각 지방의 풍토에 맞게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작물들을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배우기도 했었고요. 뭐 예를 들면 더운 지방에서 나는 풀을 먹으면 약간 열을 식혀주는 경향이 좀 있고, 따뜻한, 그 다음에 좀 추운 지방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풀들이 좀 자라는 편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각자 지방에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난 작물이나 풀이나 예, 채소들을 먹는 게, 그러니까 특산물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표현하기를. 그렇게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작물들이 있는 이유가 그 쓰임새가 있어서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